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원뿔달팽이가 물고기 사냥을 시작합니다. 인슐린을 맹독으로 사용하는 원뿔달팽이의 독은 한 방울로 성인 20명에서 30명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뿔달팽이는 잠을 자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다가가 물에 자신의 독을 풀어 물고기의 신경을 마비시키곤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입을 천천히 벌려 물고기를 감싸기 시작하는데요. 산채로 삼켜지기 시작하는 물고기가 잠에선 깨곤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특성상 뒤로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숙이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마네요. 이 원뿔달팽이는 전세계 바다에 골고루 서식하는데요. 원뿔달팽이의 맹독은 종에 따라 조합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매우 어려워 현재까지 별도의 해독제가 없다고 하며 원뿔달팽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27명이지만 실제는 더 높을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달팽이를 발견한다면 절대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